신났네 신났어. 여기 한두 번은 재밌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임자도 천일염 생산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그중 가장 강한 햇살을 받아 응결된 6월 소금의 품질이 최고라고요. 진짜 보석 같네요. 뿐만 아니라 5월 이후 임자도에선 염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이들 놀러 오세요. 구석구석 임자도 마지막 여행지는 썰물 때만 볼 수 있다는데, 물이 다 빠져나간 해변에 드넓게 펼쳐진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이곳에서 발견된 거대한 막대기들.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막대기들 앞에 한 어르신을 포착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냐고. 신기한 그물 모습에 바지가 젖든 말든 따라서 입수. 아니 어르신, 이거 진짜 뭐예요? 한강방이야. 세반디자 사로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여쪽저쪽으로 지나가잖아. 물 밀물 썰물로 해서 밀물 때는 이쪽으로 가고 썰물 때는 이쪽으로 물이 빠거든.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 못 가. 저쪽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걸릴 거야 아마. 연안 가까이 세 개의 모서리에 닻을 두고 그물을 물속에 고정해 고기를 잡는 삼각망. 많은 어종이 잡히지만 그중 임자도의 으뜸 생선은 깡다리. 오. 여기는 깡다리라고 해요. 이쪽에서 깡다리라 불리우는 황석어의 또 다른 이름은 참족인데요. 젓갈로 많이 먹는 황석어. 임자도에서도 젓갈로 많이 담아 먹지만 그보다 봄철 별미 음식으로 먹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푸짐하네요. 제철인데 지금 제일 맛있을 때는 찌개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깡다리. 봄철 원기 회복에 탁월한 황석어 매운탕. 딱 요맘때만 맛볼 수 있다고. 고사리와 칼슘 가득 황석어의 맛남. 거기에 칼칼한 국물까지. 보기만 해도 속이 풀리는 느낌. 야들야들 황석어 살코기 한 입. 엄지척은 자동. 고사리 한 입에 황석어 두 입 먹어주면은. 맛있네. 이게 맛있네. 원래 목적까지 먹어보라니. 자, 마지막 국물까지. 임자동은 존경받아. 두 번째 인심. 세 번째 인자. 뭐예요? 뭐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넉넉한 인심이 살아있는 낭만 가득 임자도로 초대합니다.